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넉 달째 부진한 가운데 특히 집값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0.6포인트 오른 97.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9월 100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넉 달째 100 이하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내린 2.3%를 기록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91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에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9월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37포인트나 떨어져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